Hol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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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리액션입니다. 오늘 리액션 할 곡은 뭔가요? 네, 오늘은 특별히 또 미국 팝 팬분들과 네. 라틴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이 있죠. 네. 저의 페이보릿 패키지. 사랑합니다. 자, 자 진정하시 진정 진정. 사랑합니다. 네, 백이지 너무 좋아요. 진정 좀 하시고. 자, 이번 곡도 굉장히 기대되죠. 네,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만 얘기하시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. 네, 바로 가볼게요. 말라 산타 바 모노스. 진정 좀 하세요. 컴다운. 어? 아, 바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. 앨범 자켓 엄청 이쁘더라고요. 어, 앨범 커버 나도 봤어. 흰색 옷 입은 패키지가 좋아요. 어? 엉덩스가. 귀엽고 섹시하다. 흑과 백. 그러게요. 파랑 빨강. 어, 그러게. 쩍벌. 와, 진짜 이쁘긴 이쁘다, 진짜. 진짜. 오케이. 머리 이거 넘겨주고 싶다. 아래. 스윗. 어땠어? 저는 이 가사가 영어가 아닌 것 같잖아요. 스페니쉬. 네, 저는 이제 않을까. 네, 춤만 추고 있는데 지금 이미. 이거는 좀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. 네. 이제 뭐 비주얼적인거나 뭐 음악적으로 이제 듣는 건데 인상적이었던 건 나는 흑과 백 그리고 청과 적. 청적. 네. 레드 그 그런 색깔이랑 이런 비주얼 이런 게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딱 제목에 앨범 비주얼이라고 써 있잖아. 앨범 네. 자켓에 입은 그 의상을 입고 찍어서 앨범 비주얼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. 오피셜 비디오로 많이 써 있잖아. 근데 어쨌든 흑과 백으로 해서 이제 춤추고 하는 것도 좋았고 네. 그리고 이제 처음에 플럭 소리 같은 네. 떡, 사운드 딱딱딱딱 그 소리에서 하면서 갑자기 그 라틴 팝 특유의 그런 좀 그런 퍼커션 소리 그런 게 좋았어. 지금까지 저는 그냥 다 좋아요. 좋습니다. 사랑합니다. 좀 진정하시고 좀. 저는 백키즈 너무 빠져가지고. 네, 저는 진짜 배경화면도 이제 조만간 바꾸려고요. SNS 계정 사진이랑 다 바꾸려고요. 백키즈 진짜 너무. 아니, 음악적인 걸 좀 얘기해봐. 음악적인 건 아직은 딱히. 아, 네, 저는 앨범 비주얼인 만큼 비주얼에 충실했고. 네, 비주얼. 저는 네 사랑합니다. 노래는 뭐. 더 들어보고. 네, 네.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세요. 네. 입술도 까맣게 칠했다. 그러게요. 입술 맞아. 우리가 또 치킨 누들 집에서 봤듯이 또 춤 잘 추는 건 또 알잖아. 그쵸. 이 비트랑 확실히 스페니쉬랑 되게 찰떡인 것 같아. 언어랑 그지? 네 맞아요. 비트 진짜 좋아. 전 백인지가 좋습니다. 아니 좀 음악을 좀 들으세요. 아, 근데 진짜 음악에 좀
저 음악인으로서 또 작곡가 손예태로 활동 중인 저는 지금 일반인이거든요. 저는 남자 팬 1호입니다. 남자 팬 1호. 단지 그냥 백희지의 팬으로서. 네, 백희지 팬으로서 지금. 백희 나도 백희지 팬이야. 왜 너만 좋아하는 척해? 나도 좋아해. 얼마나 좋아하세요? 나 이만큼. 네. 저는 진짜 이만큼. 하늘만큼 땅만큼. 졌어 그래. 내가 졌다. 진짜. 되게 BBS 되게 시크하게 나와가지고. 근데 저는 음악적인 게 들으면 되게 비트가 되게 심플한 비트인 것 같은데 백희지 목소리는 원래 워낙 예쁘잖아요. 되게 그래서 그런 예쁜 목소리랑 심플한 비트랑 악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 들렸던 것 같거든요. 뭐 약간 이런 소리 같은 되게 인도 음악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악기 소리 그런 거랑 이걸 형 말대로 붕 이런 웅장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모든 조화가 백희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. 너무 좋았어요. 저는 그냥 너무 이게 다야? 네. 빨빨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진짜 예쁘나. 질려버렸어. 진짜 예쁘다. 비트 진짜 좋다. 작은 거인. 붐. 바로 작은 거인. 끈이구나 저거. 여기 등 뒤에 타투 있는 줄 알았어요. 뭐야? 벌써. 뭐야? 벌써 끝이야? 한 번 더. 다시. 처음부터. 바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네. 형 어땠어요? 나는 백희지의 또 팬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네. 니보다 내가 더 좋아해 백희지를. 뭐 갈아주세요 백희진님. 뭐 이 영상을 보진 않으시겠지. 그냥 뭐 어쨌든 뭐 농담이고 나는 비트랑 백희진의 목소리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네. 일단 비주얼도 되게 인상적이었어.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. 넌 어땠어? 저는 사실 이게 오피셜 비디오가 아니고 그 앨범 비주얼이라서 딱히 영상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. 음악에 사실 저는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는 비트가 인상적이긴 했습니다. 그래도 백희지가 저는 계속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이 비트가 그리고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안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안무를? 네. 굳이? 굳이?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네, 안무까지. 드랍 더 비트. 오우, 안무 탁자가 맞네. 홀라. 홀라. 라틴 팬 여러분. 저희에게 라틴 팬분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백희지, 아니타, 배드버니, 제이발빈 등등 많은 라틴 아티스트들을 추천받지만 모든 곡을 리액션할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스페인어로 짧게나마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네, 번역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점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. 네. Gracias a muchos fanáticos latinos. Te quiero mucho en el futuro, por favor. Te amo. Te amo.